그만 만나면 싸우려고 그래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장관님 그 불필요한 말씀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법무부 인사와 관련돼서 잠시 물어보겠습니다. 검찰의 중심을 형사공판부로 이동하기 위해서 형사공판부에서 묵묵히 일한 우수 형사부장과 인권감독관 등을 적극 발탁했다라는 자평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후배 검사들 또 검찰 내부에 대한 언론의 평가는 분노와 허탈감이라는 두 단어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 검사들이 대거 자천된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불만의 목소리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영전하면 치욕이다라는 검사의 말이 가슴 아프게 들립니다. 장관님, 이게 검찰 내부의 목소리라고 하는데 이것이 일부 검사들의 의견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인사라는 것은 그 인사의 시기가 있고요. 여러 인사의 원칙이 있고요. 또 그런 인사의 원칙은 검찰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승인을 받고 거기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진보신문이라는 경향신문의 제목은 정권에 맞서면 안 된다는 메시지를 보낸 검 중앙 간부 인사 이런 사설이 나왔습니다. 이성윤 측근 대부분 영전, 윤석열 라인 정권 수사 검사 밀려나라는 한겨레 신문 기사도 있습니다. 이런 그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검찰총장의 라인이라는 게 있어서도 안 되고요. 검찰총장은 여기는 소속 모두의 검찰총장 네, 라인이 총장인 아니라 것이죠. 이성윤 라인과 그래서 특정 라인이 있다라는 전제 자체가 있을 수가 없죠. 네, 알겠습니다. 인사에 시비를 거는 것이 아니라 장관님은 잠시 있다 떠날 사람이지만 검찰 조직은 계속 갑니다. 장관이 들어와서 남들이 비난하는 그런 당사자에 대한 인사를 남들이 보기에 특혜를 주는 순간 조직의 분위기는 헝클어지고 조직의 기강이 쓰질 않습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셨다시피 제가 검찰 조직에 몸담았던 사람도 아니고요. 또 앞으로 계속 몸을 담고 인연을 맺을 사람도 아니겠죠. 그래서 무슨 추미애 라인이든가 하는 건 있을 수 없고요. 법무부 장관으로서 인사 원칙을 세우고 천명을 하고 여러 달 전에 그리고 조직 개편을 하고 이루어진 인사입니다. 이에 대해서 항의성 줄사표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1년 전에 이루어진 인사는 실제적으로 현재의 총장의 의견이 반영된 인사였다고 합니다. 그 인사 직후에는 검사 70여 명이 사표를 내고 이것이야말로 조직의 대폭파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직 20명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인사와 비교해서 줄사표도 아니고요. 또 조직에서 최초로 검사들이 믿지 않았던 형사공판 우대 여태까지 그런 약속을 하고 한 번도 실천된 바가 없는데 이제 형사공판 검사들도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보람이 난다라는 그런 내부 평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림으로써 답변을 가름하겠습니다. 못 알아들으셨어요? 보좌관이 전화해서 병가를 처리해달라는 그러니까 보좌관이라는 사람이 장교에게 전화해서 병가로 처리해달라는 요청을 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을 하셨죠. 라고 물어봤죠. 보좌관에게 그런 사실을 시킨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럴 이유조차 네, 없습니다. 없다고 하면 아이가 됐잖아. 수술을 받았고 당연히 병가 사유가 있고 뭐 싸우자는 겁니까? 네. 네, 이제 에어컨 좀 조금 낮춰주십시오. 24일 휴가 중 앞의 병가 19일은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서모 씨는 이때뿐만 아니라 군 복무 기간 내내 한 번도 병가를 다녀온 적이 없습니다. 이는 부대장의 명백한 직권 남용이자 서모 씨의 무단 근무지 이탈, 일명 탈영이라는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머지 4일간의 개인연가도 당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보좌관의 연락을 받고 부대장이 구두로 선조치하고
후 행정정지를 해준 비정상적 행위였습니다. 장관님이 그렇게 전화하라고 개인적인 일에다가 보좌관에게 부대에 전화하라고 시킨 것, 그 자체가 직권남용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률적인 제 생각이 틀렸습니까? 일반적으로라면 맞겠죠. 그러나 그런 네, 사실은 알겠습니다. 없습니다.